저는 일단 제일 처음 보이는 거는 본인은 일단 돈도 돈이지만 건강을 더 챙기라고 하시네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돈보다는 일단 올해나 특히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건강을 더잘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똑똑해요. 머리도 좋고 머리가 비상하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면 굉장히 잘할 것 같아. 잘하죠.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얘는 조금만 해도 잘한대요. 왜냐면 이해력이 너무 빨라서 다른 사람들이 본인한테 어떻게 딱 얘기를 하면 바로 캐치를 한대요. 근데 이제 아까 저한테 예체능 쪽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축구보다는 야구, 농구, 테니스, 그리고 또 미술, 아트. 요쪽이 더잘 맞는 걸로 예, 나와요. 미술 못해요. 그래요? 사주로만 봤을 땐 그래요. 그럼 축구는 지금 그냥 잠깐 취미로 하는 거예요? 했는데, 그쵸, 저는 하는데, 뭐 꿈은 자기가 축구 선수라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뛰기가 좀 힘드니까, 밖에 이제 나가기 힘들고 그랬으니까, 컴퓨터로만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그럼 따로 요거 축구 말고는 뭔가를 더 시작하고 그런 건 아닌 거네요? 네, 아직 뭐 맨날 꿈이 바뀌어가지고 뭐 예전에 컴퓨터 쪽막 이렇게 뭐죠? 그뭐 IT 쪽 IT 아니면은 수리? 쪽에서 그거 말고 그막 아주 어려서 그런 거 말고 유튜버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심 아, 많죠, 애들을 봤으니까. 영상 편집 이런 것도 괜찮은데, 아드님. 컴퓨터 쪽으로 하시면, 왜냐면 영상 편집이나 이런 좀뭐 비디오 쪽이나 카메라 쪽은 저희가 예체능 쪽으로 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아드님은 요런 쪽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아드님이 하시고 싶으시다는 게 있으시면 조금 밀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뭐 이것저것 하다가 또 바꿔도 되는 거고. 저는 진로를 일단은 그냥 두시고 나중에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나 고등학교 3학년 때 정해도 아들은 충분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또한번 꽂히면 바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늦게 정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나와요. 저는 뭐 따로 뭐 없나요? 언제 잘 풀릴까요? 혹시 요좀 좋아하세요? 이런 거 보시는 거? 이번이 두 번째. 두 번째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타지? 아니야, 저번에도 봤나? 아, 몇번 봤네. 좋아하진 않은데 어떻게든 보긴 본 거는 글쎄, 저는 본인이 좀 좋아한다고 나오거든요? 있어요. 그리고 뭐두 번? 내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본것 같아.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봐도. 그러네요. 엄마가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본 거는 이제 그전에도 두번 있으니까 이번이 네 번째겠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언제부터 좋아진다라는 말은 안 주시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삼재시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강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더 많이 챙기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 금전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주 자체에 금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끼면 살아야 되는 팔자이기는 해요. 막 우리가 뭐 일확천금을 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던가 그러면 너무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팔자로 저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렵긴 하셔도 한달한달 생활 그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만 이렇게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지금 좀 안 되는데. 금전 자체가 막 어디서 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로또가 된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 보이진 않아요. 뭐 어디 투자하거나 그러면 안 돼. 네, 지금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 된다고 하셔요.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삼재가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조금 더 조심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뭐 사업을 할 때도 더 조심하게 되고 네. 투자를 할 때도 뭐 더 알아보게 되는데 네.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약간 금전에 관한 부분 그리고 건강에 관한 부분이 조금 좋지가 않아요. 올해 운 때가.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고요. 만약에 뭐 수익을 본다고 해도 그냥 뭐 2, 3% 정도? 많으면 한 4, 6%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다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서 네. 그냥은 일단 가지고 계시라고 하시네요. 일단 가지고 계시고 3, 4년 정도 있다가 그때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나와요. 제 주변에 혹시 뭐 좋은 지인이나 그런 분은 안 보이셨나요? 남자분이요? 아니면은 뭐 남자분이던 여자분이던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런 사람으로 많이 좀 치이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귀인은커녕 도움은 본인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어. 특히 남자들은 더 없어. 그냥 뭔가 은숙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아니면 은숙님이랑 뭐 이제 만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기운으로 저희는 점사를 보잖아요. 근데 기운으로 보면은 그다지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이.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되셔도 너무 빨리 마음을 주지 말고 너무 빨리 그런 진도 나가지 말라고 하셔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땐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은숙님이랑 잘 안 맞는 분이거든요. 본인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만나게 되면 우리 막 돌다리도 막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신중하게. 저희 남편 네, 대해서 여쭤봐도 돼요? 네. 괜찮아요. 근데 뭐지? 생년월일 실제 그걸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어차피 그거는 삐 처리되세요. 이름도 말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할 때 저 성함 말씀하신 거 아시죠? 그러면 그거는 삐 처리하는 거죠? 아, 그거요? 그거는 왜냐면 나가면 제가 알기로는 문제될 수 있어서 삐 처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따가 대표님한테 한 번 더 말씀하시면 돼요. 조등남? 죄송한데 저는 두 분이 이혼하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혼은 안 한 상태고 서류 정리는 안 되고 아, 따로 그냥 별거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이혼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류 정리를 하시는 것까지 보여지긴 해요. 그 시기가 근데 언제가 좋은 건지 아니면 될지는 나오나요? 아직 그 시기를 못 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두 분이 선택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일 같은 경우는 좋은 시기가 없어. 아시겠지만 사람이 이혼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시기 나쁜 시기 없어요.
그리고 좋은 시기가 있다고 해도 그래서 이거 두 분이 이혼하시는 거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미 기운으로 봤을 때는 두 분이 이미 이혼을 한 상태로 보여요. 그리고 혹시 지금 집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집이 어떤지 그 집을 저한테 여쭤보시려면 주소를 알려주셔야 돼요. 아, 주소를 알려줘야 돼요? 정확한 주소를 다? 네. 왜냐면 이게 물론 기운을 땡겨서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점사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리고 저희 어르신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은숙님한테 정확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아, 나는 주소 좀 껄끄러워서 주기 싫다. 그러면 어르신들도 100% 좋은 대답 안 내줘요. 삐 처리 해주시면. 아, 해주시죠. 아, 주소 알면 난리 나지. 어, 가까운데 가산이요. 가산리? 그냥 가 맞죠? 네, 가산리. 네. 390-5번지. 90-5번. 여기 끝이에요? 네, 네. 아, 주택이에요? 네. 아, 주택. 네. 이사를 꼭 가셔야 돼요? 아니, 너무 가고 싶은데, 네. 가야 되는, 저는 아직 지금 뭐 정해놓지 않았고,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왠지 거기가 너무 그래서 뭔가 별로예요? 제가 봤을 땐 여기 되게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조금 더 계셔도 돼요. 이게 뭐 만약에 뭐 전세나 아니 월세나 치면 저는 앞으로 짧으면 2-3년 길면은 4-5년 정도는 더 계셔도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올해 이동수가 없고 그리고 내년도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삼재가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지내시는 게 좋아 보여요. 아, 그래요? 계속 이제 막 집을 팔자고 그러는 것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우선 있고는 싶은데 주변 거기서 그런 게 들어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잘 맞아요. 여기 집이랑 괜찮아요. 뭐 기운이 뭐 안 좋거나 이런 거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터 자체도 본인하고 합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100%는 아니지만 합이 좀 맞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다른 데로 진짜 M1대로 이동을 하시면 본인 우산왕이. 그래서 그냥 여기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아직 같이 사시는 거니까 아드님도 아니요. 아, 같이 없어요. 아, 같이 없어요? 아,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그러면 아드님은 그 아빠 쪽에? 네. 같이 사실 마음 없으세요? 누구랑요? 아들이랑? 형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집 문제 때문도 있고 거리 때문도 있고 학교 때문도 있고 여긴 떨어져 있는 데잖아요. 이제 아예 학교가 가까워야 되니까 학교랑 그래서 기운으로 보면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좋아. 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드님이 엄마랑 살아야지 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요. 그래요? 좀 이렇게 부딪히는 건 있겠지만 이제 저희는 지금 당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중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엄청 많이 싸울 거라고 해요. 아들이랑 부딪혀서. 근데 한 2-3년 정도 지나면 괜찮아. 그렇죠. 근데 아니 아들이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저하고는 이제 저는 이제 여자고 엄마니까 잔소리 많이 하니까 그런 걸 듣기 싫어하니까 아들이 좀 약간 그러니까 아빠랑 성향이 좀 비슷하면서도 저랑 닮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랑 있는 게 편하겠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빠는 너무 무신경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오히려 외로울 것 같아. 엄마가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빨래 해주고 챙겨주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밥 해주고 또 본인이 약간 막 뭐라고 막 떡떡거려도 엄마가 좀 다 받아주나 봐. 그래서 지금은 아들이 좋을지 몰라도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엄마 찾는다니까. 저는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뭐 물론 이거는 아드님이 선택하시는 거긴 하지만
만약 네. 그래서 만약 같이 있으려면 이제 그 집에서 있기는 힘들어서 아. 그러니까 머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네, 혹시나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그때 다시 한번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지금 당장 뭐 아드님이 뭐 본인하고 같이 산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보이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아드님이 뭐 이제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도 집을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때 다시 상담을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게 엄마 원래 생일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따님이 모를 수도 있다고 하시네. 그러니까 막 어르신들은 네. 옛날에 막 좀 이렇게 뭐 늦게 올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처음 들어가고. 근데 이게 오리지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일은 딱 일은이신 거잖아요. 네.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어머니? 그냥 뭐 저랑 어떤지. 그럼 잘 맞는지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요. 저한테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랑 잘 맞진 않잖아. 네, 안 맞아. 그죠? 잘 맞진 않고. 완전 안 맞아요. 나는 글쎄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엄마에 대해서. 아무리 본인이 딸이라고 하지만 제 입에서는 좋은 얘기가 안 나가요. 너무 본인을 이게 좀 물론 딸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약간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뭐 돈 때문에 연락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손자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연락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본인이 뭔가 걱정돼서 내 딸이 잘 살고 있나 궁금해서 이런 걸로 보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말씀 들어 너무 죄송하지만 없는 게 나아 보여. 그렇다. 그래서 지금 안 본 지 좀 됐거든요. 얼마나 됐어요?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2, 3년 정도? 네. 저는 몇 년 더 계시다가 두 분이 한 번 그래도 볼 날이 있을 거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보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분이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만날 날이 있을 거고 그때 되면 본인이 엄마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한다고 하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엄마도 진짜 인생을 빡세게 살았거든. 본인 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좀 쉽지 않은 인생을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몇 년 뒤에 만나시게 되면 엄마가 그래서 나한테 그랬던 거구나. 엄마가 그런 부분 때문에 나한테 모질게 됐던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실 거라고는 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이해를 못해. 요거는 시간이 지나야 된대요. 요거는 일단은 참고로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